자, 여러 가지 가게 삼각함수, ENΠ 플러스 세타, 몇 가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ENΠ 플러스 세타 이런 형태가 있고요. 마이너스 세타 이런 형태도 있고, 아니면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형태도 있고요.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뭐한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있고, 이거를 좀 일반적인 형태로 바꿔서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ENΠ 플러스 세타는 그냥 세타랑 같아. 세타랑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가 세타고요. 요 점을 x, y라고 두고 여기 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ENΠ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몇 바퀴 돌았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리고 다시 한번 세타만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y가 되는 거지, y.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인 세타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x가 되겠죠? 물론 뭐 세타가 이쪽에 있다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세타가 이쪽에 있다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세타가 이쪽에 있다면 플러스 x가 될 거고,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얘도 코사인 세타랑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탄젠트 ENΠ 플러스 세타 이런 경우에는 또 x분의 y가 되어서 얘는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n번 돌아간 건 몇번 돌아가느냐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보시면요, 사인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2파이니까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고, 얘는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하면 되나요? 3분의 파이 이런 정도로 나올 거니까 얘는 몇 도예요? 60도예요. 사인 60도랑 같은 거죠. 자, 사인 60도 얼마죠?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3분의 파이 이런 정도로 돼 있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사인 값이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자, 2번입니다. 코사인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은 거죠. 3분의 파이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얼마예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이렇게 되셨나요? 자, 다음에 탄젠트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2파이는 360도니까 몇번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3분의 파이. 이건 탄젠트 60도가 되는 거죠. 탄젠트 60도 얼마예요? 루트 3이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사인 3분의 13파이입니다. 사인 3분의 1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자, 3분의 12는 4니까 얘는 2 곱하기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따질 수 있고, 자, 여기서 2n파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얘는 그냥 사인 3분의 파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코사인 3분의 29파이를 좀 볼게요. 자, 3분의 29파이. 얘는 3분의 27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9파이잖아, 9파이. 얘가 9파이잖아요. ENΠ가 아니죠. 그죠? EN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ENΠ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3분의 24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라고 봐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8파이니까 얘가 코사인 2 곱하기 4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코사인 3분의 5파이일 거잖아요. 코사인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300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 300도는요 이쪽에 할게요.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을 거야. 그치? 300도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0도잖아.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를 1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코사인 300도의 값은 뭐예요? 코사인 300도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R분의 X잖아. R분의 X. 근데 X가 2분의 1이고 R이 1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자, 사인 3분의 17파이도 한번 볼게요. 자, 3분의 17파이는요 얘는 3분의 15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얘가 3파이잖아. 얘는 2n파이 형태가 아니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3분의 12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 요렇게 봐주는 게 맞다고. 요렇게 봐줘야 2n파이 형태가 되는 거라고. 요렇게 봐줘야. 자, 자 그러면 얘는 사인 2 곱하기 2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전처럼 얘는 사인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 상태에서의 사인 값이니까 R분의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겠지. 이렇게. 자, 코사인 6분의 25파이도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6분의 25는 6, 4, 24. 그지? 그러면 2 곱하기 2파이. 얘가 4파이야. 6, 4, 24 플러스 6분의 파이겠죠. 그럼 얘는 코사인 6분의 파이일 거고. 코사인 30도니까. 얘는 얼마겠어?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코사인 30도. 30도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자, 다음에 탄젠트 4분의 99파이를 볼게요. 자, 4분의 99파이. 99 나누기 4를 한번 해볼게요. 4, 2, 8. 4, 4, 16. 나머지가 3. 그러니까 얘는 24와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24는 2의 배수니까 탄젠트 2 곱하기 24 곱하기 파이 2n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 이런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4분의 3파이인 거야. 자, 4분의 3파이래요. 4분의 3파이.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4분의 3파이면 몇 도예요? 135도죠. 135도. 그럼 요쪽이 45도겠네?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요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긴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루트 2가 될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물론 얘는 지금 요 상태의 비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비율. 비율을 따져서 이제 그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1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도 요 직선 위에 있지만 요 직선 위에 있지만 마이너스 1, 1도 요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루트 2라면 요 길이가 루트 2라면 얘는 마이너스 1, 1이라는 점이 요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어차피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파이 2n 파이 플러스 자, 얘 마이너스 4분의 8이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얘는 지금 이 뒤로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잖아. 얘가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돌았다가 4분의 3파이만큼 이렇게 간 거야. 4분의 3파이만큼. 그러면 4분의 3파이면 얼마야? 아까 전에 했지. 135도잖아. 그러면 탄젠트 4분의 3파이 135도.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사인 마이너스 4분의 15파이 볼게요. 사인 마이너스 4분의 15파이. 얘는 사인 2 곱하기 마이너스 4,4,16이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겠지. 그치?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뒤로 4바퀴 돌았다는 얘기고 결국 얘는 사인 4분의 파이랑 같다는 얘기죠. 얘 사인 45도잖아요. 얘는 뭐겠어?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요렇게. 자, 코사인 930도입니다. 930도. 얘는 코사인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이게 720이니까 210도겠네요. 얘는 코사인 210도겠죠. 210도면 이렇게 와서 180하고 30만큼 더 간 걸 거야. 30만큼. 여기 30도. 그치? 그 요변의 길이를 1이라고 두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아마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지. 자, 코사인 값은요 얼마겠어요? 코사인 210도? r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탄젠트 420도네요. 420도. 420도는 360 곱하기 1 에다가 얼마가 더해진 거야? 60도가 더해진 거지. 그치? 얘는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탄젠트 60도가 궁금했던 겁니다. 탄젠트 60이랑 같은 거죠. 그러면 탄젠트 60 얼마예요?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물론 얘는 1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얘는 지금 몇 사분면 각이에요? 얘 3사분면 각이에요. 3사분면 각이면 탄젠트만 올사탄 탄젠트만 양수였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정상인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